네, 안녕하세요. 김똑강TV입니다. 아, 제가 오늘 오라이언 2012 저 제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제가 요 마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예, 아, 너무 좋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저도 잘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근처 캠핑장 나왔어요. 아, 평일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예, 때마침 비가 안 와서 장마철이지만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라이언 2012 끌고 여러분들한테 오라이언 2012를 타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뭐 비용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를 세워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선 차량 베이스는 포드사의 트랜짓 차량입니다. 350HD 에코부스트 AWD 314마력의 3500cc입니다. 에코부스트 엔진이고요. 상시 4륜 차량입니다. 네, 요 차량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형과 구형으로 나뉜다면 4륜이겠죠. 그리고 이제 회색 바디로 차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원가 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구형 차량들이 차량 베이스는 조금 컨디션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백미러 같은 경우 와이드하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수동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구형 차량들은 여기 옆에 깜빡이가 되죠. 라이트 깜빡이가 되는데 지금 신형 모델들은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포드사에 정품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 오라이언의 생명이죠. 오라이언의 신발, 예, 빼꼬두. 너무 이쁩니다. 저 이제 세차하고 광 빤딱빤딱하게 나가고서 이제 출구 이제 저기 밖에 나가면 휠밖에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오라이언의 이제 자랑이죠. 네, 오라이언의 자랑입니다. 예, 전동 어닝. 예,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셰시의 차량 캐빈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네, 이거 뭐 철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 알루미늄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 소재로 돼 있고 지금 어닝 등 저렇게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라이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전동 어닝인 것 같아요. 뭐 피아마라든가 툴레라든가 그런 데서도 뭐 전동 어닝이 나오지만 이렇게 차량 셰시에 붙어서 나오는 거는 미국식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또 바람에 강하다라는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 위에는 제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제 구두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라이언에서 가장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은 차량입니다. 예,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0W짜리 3장이 달려 있습니다. 우측에 2장, 좌측에 운전석 쪽에 1장이 들어가 있어서 600W가 달려 있어요.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틱사의 해리어 플러스라는 최고급 최상위 모델이 달려 있습니다. 맥스팬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서 또 이제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외관부터 이제 하나 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옵션입니다. 네, 옵션이다 보니까 차량가가 자체가 조금 비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달러 환율 뭐 이제 그런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오라이언 차량 자체가 키로수가 제가 받을 때 한 4,000km 정도가 누군가가 탔습니다. 아, 이제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내륙 운반을 해요. 오라이언 차량은 자기네 미국으로 내륙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객이 차량을 받았을 때는 한 4,000km 정도 가량이 이미 타고 있습니다. 탄 상태고요. 누군가가 탄 상태입니다. 예, 키로수가 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외관은 참 군더더기 없이 참 이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오라이언은 정말 외관이 그냥 캠핑카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탁방 이렇게 창문 미니 창문이 있고요. 저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제가 좀 안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잠자고 있는 곳에 맥스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조금만 연 후에 맥스팬을 틀으면 와우, 에어컨 필요가 없어요. 네, 메인 창문이 있고요. 요쪽이 이제 거실 쪽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도메틱사의 이제 냉장고.
이쪽에 이제 냉장고가 달렸어요. 여기서 환기 팬을 열기를 좀 빼주는 역할을 좀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워, 외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조금 메인도어 쪽으로 가 있으면 좋은데 정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편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나 이제 제주도 같은 데나 이제 갔어요. 그 일렬 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와서 씻으면 남의 이제 구역인 거예요. 예, 남의 구역에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앞에 어닝 쪽에 샤워 부스가 있다라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물을 씻더라도 저희 구역이니까 제 나와바리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이쪽 반대편에서 씻게 되면 조금 다른 분들한테 조금 진상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체결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기 쉽게끔 저 우측에 있는 이제 저 그레이 색상을 그레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그 유저들끼리는 왼쪽에 있는 저 블랙 색상 레버는 예 블랙이라고 합니다. 네. 요 레버를 당겼을 경우에 제가 앞전에도 그 제너럴 알보이 들어가서 제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레버를 당길 경우 중력으로 물이 이제 내려오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나 샤워장에서 썼던 물을 예, 이제 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은 말 그대로 이제 똥통이에요. 네, 그래서 정화조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한 100리터 정도 돼요. 나 정확하게는 뭐 한 98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세 가족에서 한 4박 5일에서 5박 6일은 실컷 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지나님하고 우리 똑강이가 정말 부담 없이 차량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라이언 뒤태입니다. 요 뒤태를 보시면 요 뒤에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측에는 오라이언 2012 상징이라도 과언이 아닌 철제 사다리가 거치되어 있고요. 그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오스통을 좀 매달아 놨습니다. 예, 아까 조금 양키 형아들 느낌 나게 오스통을 좀 달아 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전투 범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 범버가 진짜 다른 차 박으면 난리 납니다. 예, 제 차에는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차량은 뭐 크게 박게 되면 뭐 축이 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게끔 조심히 운전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보여지는 곳이 네, 이 오라이언 2012의 러기지함 이제 창고입니다. 예, 여기 위가 이제 침대예요. 여기 위에가 이제 침대입니다. 레이아웃상 위에가 침대다 보니까 그 침대 밑에가 예, 이제 비는 공간으로서 거기 러기지함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역자 뭐 또는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에 이제 뻘쭘하게 돼 있는 것이 청수통입니다. 예, 제 차 같은 경우에 원래 기본 140리터예요. 원래 미국에서 올 때 140리터로 돼 있는데 나 이제 300리터 정도 옵션을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수통 제외하고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이렇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금 저희 가족 슈트 같은 걸 넣어놨어요. 이제 뭐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여기 밑에를 보면 예, 이게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이 러기지함과 저기 반대편 쪽에 조그만한 예, 또 이제 러기지함이 따로 있어요. 지금 청수는 아날로그식으로 외부에서만 확인이 돼요. 이런 거 보면 조금 기겁하실 분들은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돼 있고 여기는 뭐 12V 단자, 220V 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스통이 있습니다. 네, 요 지금 오라이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반 자체가 가스 기반이 돼요. 그래서 안에서 실내에서 가스로 음식을 조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가스로 돌아갑니다. 가스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자, 네, 여기가 이제 가스통 메인 가스통입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넣어놓고 만땅이 한 3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가스통으로 돼 있고 주입은 네 요쪽으로 가스 주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스를 주입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에 한 번씩 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한 달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부 TV가 LG 거, LG TV 스마트 TV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보스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밥을 먹거나 외부에서 차를 마실 때 밖에서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먹으면 아, 좋아요. 제가 원했던 그림들이 나오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검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전기 온수기입니다. 오라이언 2012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루마 콤비라는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 미국 차량들에는 거의 다 그걸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보일러 형태인데 보일러에 온수를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10리터 정도 가량 모아놨다가 한번 씻고 또 한참 있다가 고게 데워지면 또 씻고 이런 식의 이제 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불편하니까 전기 온수기로 바꾸자. 그래서 전기 온수기를 옵션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트루마 모델을 사실은 이제 트루마를 단절을 시키고 전기 온수기를 넣어서 전기 온수로 온수를 뽑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가스통이 왜 두 개냐면요. 아, 요거는 한마디로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 렌지라든가. 예, 뭐 냉장고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기반이 양쪽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네,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빗물 바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캠핑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게 뭐냐면 빗물 바지예요.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절로 이제 물꼬리를 터서 이제 물이 저쪽으로 빠지게끔 하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아, 운전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빗물이 막 떨어지면서 진흙 같은 물들이 옆에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안 묻어나니까 세차하기도 용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내부 차량 베이스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안에 캐빈 안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내부 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왼쪽으로 좌측으로 돌면 자 번호키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옵션 사항입니다. 옵션 사항인데 이렇게 문을 열면 밑에 이제 에어 스프링이 있어서 저 에어 스프링으로 잡아주면서 천천히 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하고 좀 틀리게 조금 철로 돼 있죠.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충망은 그냥 집에 있는 방충망 갖다가 갈아 껴도 될 정도로 문자 경고함은 잘 되어 있습니다. 메인도어에 있는 이 클리어 창도 옵션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뭐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약간 좀 안 보이게 밖에서 외부 노출이 안 되게끔 예, 미스트 창이라고 그러죠. 미스트 도어가 되어 있는데 미스트 유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반 유리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옵션 사항입니다. 뭐 다 옵션입니다. 예. 네. 여기에 보면 뭐 요란하게 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즈델부터 시작 뭐 포레스트 리버부터 시작해서 뭐 RV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요런 마크들이 다 미국에선 하나하나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요 판넬 자체는 아즈델 판넬입니다. 예, 요거 미국에서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에 적용하고 있는 예, 캐빈에 들어가는 합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합판이 아니라 뭐 FRP 종류라고 해야 되나?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고 물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RV 협회가 있어서 그 RV 협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뭐 안전, 전기,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난대요. 그래서 뭐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승인이 난 차량으로 한국에 이제 수입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뭐 안에 내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가구 마감 외에는 거의 다 예, 한국에서 다 재조립, 재생산 그리고 재설치를 하죠. 뭐 전기 기반도 그렇고 뭐 청수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모든 기반을 사실 한국화로 많이 바꾸긴 합니다. 오라이언은 한 4톤 정도 육박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예, 꼭 복륜 타이어가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필수 요건이고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제 메인 러기지함은 침상 밑에 쪽에 있고요.
또 이제 서브, 서브라고 하긴 조금 뭐해요. 근데 이제 밑에 조그만한 러기지함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서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신발이라든가 저 물호수 그리고 저희 낚시용품 이제 그런 것들을 밑에다 싣고 다닙니다. 이제 물 적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밑에다가 이제 넣고 다녀요. 네. 여기에도 은근히 꽤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 온난 발전기라고 해서 이제 미국식 차량들은 이 발전기 차량의 내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가 모자랄 경우에도 발전기를 돌려서 왕 근데 소리가 엄청 커요. 근데 요즘 노지에서도 이런 거 키면 많이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켜야 되죠. 네, 근데 제가 배터리가 지금 1200암페어에다가 위에 600와트 요 정도면 옛날 같았으면 사실 요 정도면 정말 많이 올린 건데 고스펙인데 과스펙인데 요즘은 그냥 기본이 1200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알터로 많이 돌리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똑강TV입니다. 계속 이어서 저희가 내부편을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라이언 뭐 편의시설 그리고 저희가 잠자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장점과 단점의 모든 걸 다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너럴 RV에서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하늘보리에서 협찬 들어와서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자리 앉았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격은 저희가 리스라든가 할부라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옆에 이자도 붙고 원금에 얼마 또 이런 게 붙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일시불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금액적으로 차포 띄고 원금만 계산할 수 있게 편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힙니다. 예. 예, 우선은 차량 자체의 금액은 10원 한 장도 안 빼고 1억 9,600만 원을 줬습니다. 1억 9,600만 원에 풀 옵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너럴 RV에서 현존 오라이언 2012 모델에 다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너럴 RV에서도 만약에 새로 옵션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제가 그거를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1억 9,600만 원에 이제 거기에 취등록세가 들어가겠죠. 취등록세가 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93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확 넘어 버리죠. 예, 2억이라는 금액이 뭐 어차피 다른 차를 사도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의 기한급 차량을 구매를 했으시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의 취등록세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취등록세는 어차피 다른 차를 사도 나가는 거니까 한 1억 9,600만 원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옵션을 블라인드 옵션하고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190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기 변기 들어갔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오라이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따로 챙겨주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옵션 사항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 밑에 트림은 1억 8,600 있고 그 밑에 또 트림은 또 1억 7,000대 차량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많이 올랐고. 또 이제 환율 대비 또 이제 그런 것도 물가 상승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라이언이 올랐으면 뭐 다른 차량들도 다 올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손상에 오라이언 2012와 그리고 타이푼 모빌의 타이푼 차량 그리고 모터홈 코리아의 P746
차량이 제 선상에 있었어요. 뭐 다른 글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라이언 2012를 선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너무 편안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론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저희 오라이언 2012 저의 모터홈, 저희 가족의 집 세컨하우스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너무 신중하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구매를 앞두고 있고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예비 오너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리고 모터홈이 어떤 차량이고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저희 이제 똑강TV 가족을 보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라이언 2012를 저는 너무 사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 요건 명확하게 제가 실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오라이언 2012 내부편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마이크 너무 좋네 이거. 이거 예, 큰돈 들여서 샀는데 예, 음질 너무 좋네요.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예. 우선 앞에서부터 제가 천천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우선 운전석, 조수석, 이제 스위블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여기에 원래, 네, 이렇게 스위블이 되고, 여기에 원래 이제 방한으로, 그 다음에 여름에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찍찍이, 예, 찍찍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예, 가림막이 있어요. 예, 레지나님이 지금 가림막이라고. 예. 가림막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지퍼 형태로 열고 요걸 말아서 이제 하는 형태인데 겨울에는 사실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차량은 예. 여기 보면 블라인드. 제가 항상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블라인드입니다. 도메틱사에서 트랜짓 전용으로 나온 예. 요렇게 일체형이 있어요. 네, 일체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맨날 피구 접는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 차량은 보시는 분이 조금 내 차랑 틀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지금 솔직히 약간 조금 일체감이 있어요. 다른 차량보다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가죽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요 방음 처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가죽으로 다 모든 걸 다 됐어요. 네, 요것도 모토 저기 제너럴 RV에서 예, 옵션 사항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억 9,600만 원에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블라인드하고 나쁜 사람들. 예, 아무튼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제너럴 RV에서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2억을 안 넘으려고 우선 1억 9,600에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걸 넣고 그냥 이렇게 풀 옵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2억 가량의 차량을 사러 가서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냥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편안하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거 서비스를 해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원가 주고 했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이뻐요. 요거는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벙커 저의 이제 다락방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여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아시면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여기서 자는데 우선 벙커 높이가 47cm예요. 그러니까 미리로 계산하면 47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1200에 2220 정도 지금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이 요거 벙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말이 많아요. 뭐 물론 타보신 분들은 사람 탈 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제일 이해 못하겠는 게 타보시지도 않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거 영상 처음으로 처음 올릴려나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몸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어저께 105kg 찍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뭐 계속 벌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배가 자꾸 벌크업이 돼서 큰일입니다. 우선은 제가 요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고 제가 뭐 몸체 가슴둘레가 거의 112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꺼운 몸이에요. 예. 예, 아무튼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뭐 제너럴 RV에 가시기 좀 뭐하신 분들은 제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요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지금 사다리 내려서 올라가는 것까지 제가 모션을 한번 해볼게요. 예,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예. 자, 우선 안전 그물망을 내려줍니다. 안전 그물망 내리면 여기에 예, 아주 무식하게 생긴 요 사다리가, 요거 좀 알루미늄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 요거? 아, 요런 거 너무 두꺼워. 요거 내리다가 진짜 어디 찍으면 진짜 그거 아작 난다고. 자, 여기다 이렇게 사다리를 걸어줍니다. 사다리를 걸어주고 자 올라갑니다. 팁 하나 드리면 무조건 양말 벗고 올라가세요. 여기 내려가다 넘어지면 진짜 아작 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불도 한번 딱딱 요 각 맞춰주고 자 올라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자 옆으로 누웠어요.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아 이거 홈쇼핑도 아니고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누워요. 제가 말했죠. 저 배에 벌크업 하고 있다고.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좋아. 예. 네. 여기 뭐 관짜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나왔고 너무 좋아요. 뭐 잠을 어떻게 주무시길래 막 이렇게 주무시나 막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예, 요거 보셨죠? 근데 두 명은 안 됩니다. 두 명 올라가면 둘 다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세요. 네, 이제 요 내려가는 것까지. 자, 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보면 슬퍼할 건데. 자, 요거 내려가실 때 이거 잘 집어야 돼요. 여기서 삐끗거리면 가는 거야. 예,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양발을 신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요것도 이렇게 사다리 올리다가 요거 장짝 하나 뿌게 먹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제 차량은 이제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저 안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요건 뭐냐? 여기 보면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노래방 기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했듯이 좀 풀옵션 차량이고 노래방 한 거 솔직히 후회해요. 노래방은 없어도 되겠다. 예,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안에 이렇게 조금 조잡하게 선 정리가 조금 힘듭니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제너럴 RV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노래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딸아이 때문에 했거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좁은 차량에서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침실이면 침실 뭐 그것보다는 제가 앞에서부터 차량 앞에서부터 천천히 설명해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또 뒤돌려 보시고 영상 풀로 봐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제 차량은 맥스팬이 과할 정도로 많아요. 일부러 많이 넣었습니다. 예, 제가 맥스팬 조금 좋아해서 예, 전 차량에서 맥스팬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하나 있어서 불편한 건 크게 없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환기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꾸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 지금 뭐 벙커룸에 제가 요 피아마 맥스팬을 넣었죠. 넣었는데 저 조그만한 서브 창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저기 조그만한 창이 하나 있는데 예. 저 창을 열고 맥스팬을 돌리면 입 돌아갑니다. 예, 정말요. 정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열이 진짜 많아요. 레지나님은 조금 추위를 많이 타시고, 예, 저는 겨울에도 사실, 예, 좀, 이렇게 다 벗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저한테. 예, 저의 위치를 항상 알려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다락방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였으면 이제 타이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예, 뭐 레슬링도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예, 제가 만족해요. 뭐 이 차량 때문에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
그리고 번외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6인 취침에 6인 탑승이라고 돼 있어요. 네, 6인 탑승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니 인정을 하겠습니다. 6인 탑승은 인정하겠는데 솔직히 6인 취침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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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실유저로서 말씀드릴게요. 인원 5명이면 다른 차 사세요.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처럼 소가족 뭐 3인 그 뭐 그래 4인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자. 예, 4인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실 5인 6인 취침은 힘듭니다. 예, 솔직히 뭐 어떤 분들은 이거 2인승 아니냐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뭐 스포츠카입니까 2인승 이게.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위에서 한 명 정도는 주무실 수 있어요. 한 명 정도는 주무실 수 있는데 사실 두 명 자면 그건 뭐 쥐구멍도 아니고 그건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형 쇼파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명칭은 한국형 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뭐냐면 저희 뭐 말 그대로 쇼파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클립 풀어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국형 쇼파라는 명칭이 왜 붙었냐면 변형이 됩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올 때 아메리칸에서 올 때는 원래는 라운드예요. 이렇게 개념 없게 라운드를 해갖고 옵니다. 예, 근데 이 라운드인데 여기 직각 기역자로 돼 있어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제가 변형하는 모습도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같이 영상 올려서 저희가 풀 침대로 만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풀 침대로 들어가면 솔직히 어거지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스툴을 놔야 돼요. 근데 사실 스툴을 또 갖고 댕기면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고 아무리 접는 스툴이라고 하지만 그걸 또 꺼내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또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그거는 사실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실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다음에 밥 사세요. 네, 요거 이제 변환 침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딸 한 명 정도는 여기서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레지나님하고 똑강이는 보통 같이 자요. 저 메인 침대에서 지네들이 호텔처럼. 예. 근데 저희도 이거 변환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 차량 출고할 때 요 쇠방망이 하나 줍니다. 요거. 예, 요거 하나 주면 여기에 클립 장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쑤셔 넣게끔 장치가 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요거를 이제 껴요. 네. 끼고 요 클립 버튼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자, 요게 이제 자유롭게 와리가리가 됩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요렇게 유압식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걸림 그 나무 원목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너럴 RV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고 클립을 잠가주고 또 아까 전에 풀었던 클립도 잠가줍니다. 그러면 우선 거의 90%는 끝난 거예요. 예. 자, 요걸 빼요. 요거 배드를 빼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인상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요렇게 간이 쇼파가 만들어졌죠. 간이 침대가. 자, 조규 앞으로. 네, 우리 사랑하는 똑강이. 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지우도 우리 똑강이도 여기서 자본 적은 없어요. 굳이 잘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저와 이제 또 둘째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올라가 봐. 지우. 살살. 아이, 망가진다. 이렇게 돌아. 그렇지. 편안하게 지우 잘 때처럼 누워봐. 아니, 아니지. 대굴박을 줬다 써야지. 머리를 이쪽으로. 그렇지. 똑바로 해봐. 그렇지. 네. 그래서, 요렇게 발 뻗어봐. 이렇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똑강이 초등학생 한 명 정도는 요렇게 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재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어른이 자는 건 안 돼요. 이제 만약에 스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툴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변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인 한 명이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인치 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6인치 침은 사실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뭐 제가 자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제가 여기 생활하고 있는데 6인치 침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저희 그 오너스 분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튜브를 만들어서 매트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소가족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식탁을 원상대로 해놓고 그냥 각자 올라가서, 저는 오탁방, 그리고 이제 뭐 저쪽은 이제 호텔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자는 편이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할 말이 많은 가구입니다. 자, 대망의 가구. 자, 말들 많죠. 오라이언 한 번씩 보신 분들은 가구에 대해서, 야, 가구 왜 이렇게 구리냐. 항상 마이너스 요점으로 나오는 가구입니다. 근데 저는 제 차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이 원목의 느낌이, 이 합판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드럼 치기도 좋고, 좋아요. 술 먹고. 자, 이제부터, 내부. 자, 요 우선 색상은 카키 브라운입니다. 예, 조금 고급져요. 색상이 조금 고급진 색상이고, 우선 화면빨 잘 받아. 우선 SNS에 올리기 너무 좋은 화면빨이에요. 우선은 제가 저희 살림살이가 있는 상태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자, 우선 수납 공간은 되게 많아요. 광활해요. 광활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원래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집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갔다 와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요. 저희 레지나님께서 정리를 조금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주방, 레지나님이 가장 많이 계시는 주방입니다. 네, 이제 주방인데, 자, 보시면 주방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방 식기를 넣는 곳이고요. 이제 깔끔하게 정리, 뭐 이번에 정리한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네, 되도록이면 이 상부 쪽에는 조금 무거운 거를 좀 안 넣으려고 해요. 예, 혹시 모르니까. 네, 이렇게 아구가 잘 맞고요. 또 냉장고가 지금 현재 저희가 170리터예요. 170리터인데 그래도 170리터인데 뭐 저희 세 가족에서 저희 많이 먹거든요. 아시잖아요. 좀 많이 먹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위에 이제 상판, 상부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제 모자라든가 뭐 해피볼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 뭐 개인적인 겁니다. 아, 여기에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뜨겁게 가열이 돼서 상할 수 있는 제품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냉장고 열기가 꽤나 올라옵니다. 하판이 얇은 대신 열기가 바깥으로 도메틱 배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이제 나머지 열기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이제 상할 수 있는 초콜릿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주방 쪽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방 쪽 장도 있기 때문에 주방 장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에 가구장 하부장입니다. 지금 뭐 저희 생활에 필요한 그릇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수저통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양념부터 시작해서 은박지 그런 거 돼 있고요. 아, 근데 수납은 넉넉해요. 수납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같은 경우에는 워터펌프가 있어요. 워터펌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기다 짐 같은 거 안 넣고요. 예. 레지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레지나님이 옛날 때부터 외쳤던 옷장입니다. 저희 예전에 단축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옷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항상 접어서 다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라이언 뭐 이제 7m급으로 오니까 옷장이 여유가 생깁니다. 예, 이렇게 옷장이 따로 있어서 제 가을 옷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희 봄, 여름 때 입는 긴팔 옷들을 항상
구비해 놓고 다니고요.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속옷이 있다 보니까 좀 못 열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양말이라든가, 레지나님 저 미술 도구, 예,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침상 위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다 열어볼게요. 저희는 지금 요 뒤에 요쪽은 쓰지도 않아요. 예, 요쪽은, 예,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채워 넣을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우선은 수납장은 아, 충분하다. 예, 충분하다. 4인 가족 아이들,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릴수록 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짐이 많겠지만 저희는 항상 필요 없는 짐을 다 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다 끄집어 내리고 또 레지나님이 다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마다 그 모터홈에서 필요한 물건들 항상 그때마다 구비를 하고 그때마다 빼고, 예, 그렇게 버릇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방. 예, 여자들의 로망이죠. 주방. 아, 주방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뭐 눈은 아직 안 와봤지만 조금 밖에 날씨가 열악하고 그럴 때 안에서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음식도 해먹고 간단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렌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밖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가스 기반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차량이고요. 요거는 후드입니다. 제가 뭐 잠깐 켜보자면 라이트 대구. 네,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팬 후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유튜브 찍을 때 내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럼 이제 요 팬 후드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가스레인지 2구짜리 도메틱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근데 요거 있고 없고가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가 항상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창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싱크볼입니다. 이제 싱크볼인데 아, 그전 오라이언들 예전 차량들 보면 조금 작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한국형으로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싱크볼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예.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설거지하거나 뭔가 요리할 때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지금 레지나님도 여기서 설거지 자주 하세요. 원래 저희가 그전 차량에서는 안 했어요. 설거지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음식 사다가 일회용품에다가 먹는 정도였는데 아, 지금은 사실 요리를 해먹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집에서도 안 해주는데.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이다 보니까 물이 넘어가지 않게끔 유리,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침실입니다. 예, 침실을 좀 소개를 하자면 고정형 침대입니다. 고정형 침대고 1320에 2020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2m, 길이는 한 2m 정도 나오고 폭은 1300 정도가 나옵니다. 2명 정도는,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레지나님이 키가 74예요. 예, 74고 제가 좀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제 레지나님이 저보다 이제 키가 크니까 여기 끝에가 이제 아로가 졌어요. 이제 여기 끝에가 이렇게 모서리가 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키 작은 제가 이제 여기서 자고 레지나님이 저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침상에는 뒤에 저렇게 집처럼 뒤에 이제 헤드 쿠션이 있어요. 예, 머리 박지 않게. 그 레지나님 좀 잠버릇이 고약해요. 예. 그리고 여기 안에는 자 실내 TV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스마트 TV고요. 근데 잘 사용을 안 해요. 저희가 여기서는 잘 사용 안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왜 이렇게 찌그러졌냐면 우리 따님께서 잠이 험악해요. 예, 이렇게 막 다 찌글찌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다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제 좀 뭐 에어컨이 춥다거나 이제 조금 뭐 이제 좀 사생활 보호가 있을 때 이제 좀 뭐 레지나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좀 그럴 때 요거 한번 쳐주면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때 좀 온도가 안 맞거나 이제 춥다거나 이제 그럴 때 요거 커튼을 쳐주면 아주 용이합니다. 예. 이렇게 사생활 프라이버시 보호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가전제품 소개 한번 할게요. 도메틱 냉장고입니다. 투웨이고요. 가스와 전기로 두 개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스로 돌리고 있고요. 자, 양 다 합해서 냉동고입니다. 냉동고고 냉장고고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171리터입니다. 두 개 다 합쳐서. 그래서 저희 세 가족 어디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요거 이제 온 버튼을 눌러주면, 네. 요렇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요 집 냉장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가족, 정말 많이 먹는데, 저희 세 가족에서 남아요. 냉장고가 남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한 3박 4일, 4박 5일은 거뜬히 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냉장고를 끄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요렇게 냉장고를 닫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 뭐 가스하고 뭐 이제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로 하고 다녀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전기 이렇게 빼면 가스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내부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죠. 아,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가 삼성사의 이제 전자레인지가 딱 있습니다. 아, 저는 요 공간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냥 요 2구짜리 그냥 도메틱사의 그 가스레인지와 이 후드와 이 전자레인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여기서 음식 너희들 해 먹어. 약간 요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요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5세대에는 요게 사실 이제 불판이죠. 거의 뭐 식당 수준이에요. 예, 뭐 순댓국집 식당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참 그게 뽀대가 나더라고요. 냉장고도 저희 거보다 이제 100리터가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열받네.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여기 노래방 기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LG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테레비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테레비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 저희 레지나님과 저희 똑강이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차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저희 예, 진짜 제일 요 차를 구매하게끔 만든 저희 첫 번째 예,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따라오세요. 네, 딱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딱 켜고 자 문 자 우선 샤워실부터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지금 저희는 요 샤워실을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한 거고 확장을 해서 너무 좋아요. 확장을 안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장을 했고 제일 만족합니다. 솔직히 옵션 중에서 아 내가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아 너무 좋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위에는 환기팬. 저희는 환기팬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침실에 하나, 중앙 거실에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다락방에 하나, 벙커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장이 있어요. 네. 장이 있고, 네. 보시면 샤워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 거예요.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차량에 이렇게 막 뭘 다 정리했어요. 막 정리하고 움직일 때 다 정리하고 어디다가 쑤셔놓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압착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만큼 공간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저희 치약, 지우 치약. 네. 요렇게 있고, 네. 수압도 꽤나 셉니다. 수압도 꽤나 세요. 제가 여기서 샤워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예,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자, 수압도 충분히, 예, 셉니다. 예, 뭐, 물부자예요. 물부자. 물만수로. 예, 그리고 샤워기도 이렇게 돌려서. 예. 샤워기입니다. 샤워기도 이렇게. 예, 수압이 아주 좋아요. 아주 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잠가주시고. 물 배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네, 하부에 물 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물 배수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이 차에서 즐겨 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보통 다른 차들은 변기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독이 변기입니다. 예, 독이 변기여서 네, 이렇게 보면 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화장실이랑 저희가 집에 쓰는 화장실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물을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물이 차요. 이렇게 물이 찬 상태에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서 예, 볼일을 보고 조금 뭐 집처럼 광활하진 않죠. 근데 아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다 사용한 뒤에는 화장진 여기 있고요. 이렇게 한번 싹 내려주면 한꺼번에 물이 다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 뭐 크게 청소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레지나님은 워낙 좀 깔끔한 성격이어서 매일 청소해요. 매일.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화장실에서 크게 냄새 나는 걸 잘 몰라요. 네. 근데 저희가 하루에 똥을 진짜 하루에 6번씩 싸요. 아 진짜입니다.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네. 딱 됐고 또 이제 저희 옵션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온수기 여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온수기를 예, 여기 딱 켜주면 이렇게 온도가 나와요. 예, 온도 설정을 해놓고 온도가 어느 정도 된 후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다 쓴 후에는 꺼주고 다. 또 요쪽에 보면 이제 난방 스위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바닥 난방입니다. 전기로 구동이 되는 전기 난방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로 돼 있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5kW 이제 인버터가 달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인버터로 인해서 또 화재 위험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인버터가 멈춰버리던가 그걸 대비해서 이제 인버터 환풍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적정 온도량에 대해 있어서 자동 센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바람이 불어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거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바람만 뺄 수 있는 온도만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요거 이제 저희 주방 상판이에요. 이제 레지나님 요리하고 그럴 때 이렇게 연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차량에 가장 이제 뭐 메인 컨트롤이죠. 이제 메인 컨트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컨트롤이 있어요. 굉장히 구식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닝부터 시작해서 불, 인버터, 워터, 펌프 모든 제어 능력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구식 같아 보이지만 사실 뭐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제가 좀 앉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와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 리뷰가 힘드네요. 쉬운 게 아니네요. 그냥 리뷰도 열심히 해봤고 저희가 아직 오라이언 차량을 4계절을 지내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느끼고 보고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애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구매 대기자분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좀 많이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해서 한번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선은 단점은 뭐 솔직히 말해서 제 차라서 그런 건지 단점은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냥 차 사고 나와서 바로 5세대가 나왔다라는 거. 예, 뭐 그거 빼고는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제 차량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에 어떠한 옵션이든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다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아껴주고 싶은 저의 그냥 취미생활 뭐 그런 거예요. 저의 애마니까. 또 저희 가족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라이언 2012 이렇게 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차 리뷰를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뚜깡 가족, 뚜깡 TV 또 이렇게 많이 여행하면서 또 리뷰 영상 많이 남길게요. 저희 항상 시청해 주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정말 저희 뭐 몇 명 안 되지만 저희 뭐 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제가 리뷰해서 제가 만 명, 뭐 10만 명 가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처음부터 저희랑 의리 지켜주시는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나중에 아주 큰 이벤트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시청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라이온 2012 모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 유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타고 있죠. 이거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많은 오랜 역사와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이 엄청난 숫자의 차량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이어온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제가 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물론 제가 다른 선배님들처럼 뭐 1년이나 2년을 탄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라이온 201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사실 제가 오라이온 2012 모델을 구매를 할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예요.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최대 상승을 했을 때 그때 모델을 구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좀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현금 주고 샀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은 뭐 리스라든가 할부라든가 그런 게 껴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이자 뭐 그런 것들이 껴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 현금으로 샀습니다. 올 현금으로 사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1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2억 1000만 원 정도 주고 이 오라이온 2012를 샀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옆에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돈 주고 이걸 왜 사?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벤츠사에서 나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뭐 그 차량을 타고 싶지만 사실 이제 가족의 뭐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그냥 승용차를 타고 있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 G바겐 예, G63 AMG를 굉장히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사실 G63 AMG가 정말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죠. 예, 많이 팔리고 또 많이들 타시고 또 많이 대기들도 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차량이 옵션이 막 풍부해서 그 차량을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오라이온을 선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꼭 오라이온을 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라이온 2012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훨씬 전에. 21년도에, 예. 21년도, 22년도쯤에 제 오라이온 2012를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캠핑카, 모든 국내 캠핑카들이 씨가 말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기표를 받는다든가 뭐 1년 넘게는 뭐 2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였어요. 내가 돈 뭉치를 싸갖고 가서 산다고 해도 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했죠. 오라이온 2012를 구매하려고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현대 포레스트 차량을 구매하게 됐어요. 물론 현대 포레스트 차량을 타면서 굉장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캠핑카를 꼭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라이온 2012 모델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네. 자, 근데 제가 약간 번외적으로 좀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저희 나라의 캠핑카 카라반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너도 나도 메뚜기도 제철이하고 다 잘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소용돌이가 지나치고 한가할 때가 와요. 반드시.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준비했던 업체들은 잘 될 것이고 그 전에 관리를 못했던 업체들은 나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갑질을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구매를 하러 가면 제가 사겠다는데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사겠다는데 굉장히 불친절했고 굉장히 살람 사고 말람 말란 시기였어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캠핑카 업체는 언젠가는 살아남는 업체들만 진정한 업체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 이 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뭐 저한테 쌍욕해도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느 업체를 가면 자기가 임원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담배 핍니다. 고객하고 맞담배 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거는 제가 봤던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억에서 2억을 파는 건 당신들이 마진이 얼마 안 될지언정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에 대한 가치를 주고 캠핑카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면 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조금 응대라든가 뭐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차를 사러 갔을 때는 캠핑카를 사러 갔을 때는 이 고객은 그 차에 대해서 한 90% 80%에서 90% 정도는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은 그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태도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어도 캠핑카 시장에서 살아남을 업체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얘기를 한번 짓그려봤습니다.